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 한미약품그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자신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은 신동구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대장을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 말고 대주주들은 이 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시회장께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신 것으로 한다며 신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